네, 2022 어벤져스 전공교체 전략회의 일요일 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호님과 함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있었던 윤석열 후보의 기자회견, 이 단일화가 사실상 결렬됐다라는 그런 내용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벌써 저희들 방송 시작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청 대기를 하고 계셨는데요. 그만큼 관심들이 아마 많으실 걸로 보입니다. 또 분통이 터지실 것이고, 참이 절망감과 함께 분노가 아마 다들 있으실 텐데, 일단 오늘의 그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 이 발표와 그다음에 이제 있었던 뭐 나중에 일문일답 또이 과정들에 대한 전 과정들이 오늘 공개가 됐습니다. 그 내용들을 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제가 취재했던 좀 뒷이야기 추가적으로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늘 윤석열 후보가 1시에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오늘 요지는 일단 오늘 아침 9시에 단일화 협상 결렬 통보를 최종적으로 일단 받았다는 것이고요. 이제 또뭐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언제든지 현금을 터놓고 대화할 수 있다. 지금 안철수 후보는 저 호남 쪽 지역을 가서 지금 선거 유세를 하고 있습니다. 뭐 언제든지 만날 수 있다는 뭐 여지는 남겨뒀습니다. 그 오늘 윤석열 후보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그 협상 과정에 보면 굉장히 오래전부터 사실은 저희들이 모르게 물밑 협상들이 많이 진행되어 온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윤석열 후보가 공개하지 않은 것은 그동안 우리가 이 단일화 문제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나 협상에 영향을 줄 것을 우려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았는데 실제로 이 내용을 보면 굉장히 긴밀하게 협상을 했고 특히 이제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장제원 의원이 정권 대리로 나갔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이태규 본부장이 이제 정권 대리로 나가서 어제부터 집중적인 협상이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어제 오후에 한 차례 협상이 있었고 또 마지막 명분을 좀더 달라라는 추가 요청이 있어서 오늘 새벽 0시부터 4시까지 마지막 또 협상이 있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최종적으로 이제 결렬 통보가 된 것인데요. 어쨌거나 이 단일화 문제가 이제 선거 1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국면 같습니다. 물론 뭐 내일 이제 투표 용지가 인쇄가 되기 때문에 어려워진 국면을 보이고 저는 뭐 사실상 이제 물리적인 단일화는 거의 이제 끝난 게 아닌가. 실제로 이제는 국민이 정말 이제는 힘으로 사실상의 단일화를 해줄 수 있는 방법밖에 없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지원님 이 기자회견 보시면서 뭐 총평을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희망의 끈을 놓지 않겠다. 지금이라도 안 후보께서 연락을 주시면 지금 TK 쪽으로 유세하러 내려가는데 언제든지 차를 돌려서 안 후보 만나러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권영세 본부장도 그 윤 후보에 이어서 이제 기자들하고 일문일답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뭐 투표 당일 그 전날까지 최후의 노력을 다 하겠다 이랬는데, 제가 봐서는요, 오늘 이렇게 공개적으로 언급했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런 협상에 의한 단일화가 이제 한계에 봉착했기 때문에, 이양수 수석대변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힘으로는 이제 어렵다 하는 거를 이제 기자들에게 실토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협상 결렬, 뭐, 이고, 다시 혹시라도 뭐 정치는 살아있는 생물이니까 안철수 후보가 마음을 조금이라도 바꾸고 뭐 하면은 살아날 수는 있지만 그걸 이제 바라고 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이거 이미 이제 안철수하고의 단일화는 물 건너 갔다. 기정사실화 시키면서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러니까 지금 방금 우리 현종님 얘기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에 의한 단일화. 표로 단일화하는 거, 그 방법뿐이는 안 남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사실은 이 윤석열 후보 기자회견 다음에 권영세 지금 선대본부장이 또 일문일답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국민의힘에서 이 그동안의 단일화 전체 과정을 담은 일지를 오늘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일지를 보면서 그동안 사실은 뭐 국민의힘 뭐 했냐, 윤석열 후보 뭐 했냐,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도 계신데 이 일지를 보면 그동안 안철수 후보 쪽과 이 윤석열 후보 간의 물밑에서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활발한 협상이 있어 왔고 실적으로 거의 뭐이 대리인들 간에는 다 합의까지 이루어냈다는 게 오늘 이제 이 내용입니다. 결국은 이 과정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겠지만 결국은 이제 실패를 한 것인데요. 우선 오늘 국민의힘에서 공개한 그동안의 협상 일지 이걸 한번 보시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 한번 띄워 주실까요? 단일화 협상은 이 보니까요, 2월 7일 날 월요일입니다. 네. 월요일 날 처음으로 이제 이 최진석 국민의당 상임위원장이 이제 제안을 한 것 같습니다. 최진석 위원장이 윤석열 후보한테 직접 전화를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안철수 후보와 교감 후에 연락한다면서 단일화 조건을 먼저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안 후보의 뜻이라면 전폭 수용할 의사가 있다. 그리고 공동정부까지 가능하다. 그리고 오늘 밤이라도 만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최인석 위원장이 그래서 일단 사전 교감한 후에 전화를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날 오후 4시에 최인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윤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안 후보가 시간이 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그 이전부터 사실은 성일종 임명진 이 라인이 또 움직이고 있었고요. 그리고 2월 8일부터는 이철규 윤상현 그러니까 이철규 윤상현 이거 신재현 그 국민의당 상임선대 고문이 있습니다. 여기하고도 이제 접촉이 이제 시작됐다는 거죠. 그러다가 2월 10일 날 윤석열 후보가 저녁 10시에 장제원 의원을 통해서 이태규 본부장한테 전화를 해서 안 후보의 승인을 받고 만나자. 이 승인 받고 만나자라는 것은 이제 정권을 한 대리인을 만나자. 이런 취지입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고, 저녁 9시에 장제원 의원이 이제 이태규 본부장하고 비공개로 회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서 이태규 본부장은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노력 이행을 약속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2월 12일 날, 지난 토요일이죠. 이태규 본부장이 장제원 의원한테 전화를 해서 안 후보가 후보 등록 이후에 여론조사 경선 방식으로 단일화 제안할 예정이다. 아시겠지만 그날 이제 여론조사 기자회견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오전에. 13일. 네, 선거운동 이제 본격적으로 등록하고 시작하면서 이걸 미리 알려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 어떤 면에서 선거의 어떤 이 제안의 핵심적 내용이 이게 시작이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시작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협상의 여지가 많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게 해서 안 후보가 2월 13일 날 기자회견을 제안했고 마침인데 문제는 이날 김미경 씨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요. 이 코로나 확진에 대해서. 그다음 수요일 날, 그다음 날이죠. 월요일 날 선거운동 중에서 국민의당에서 두 명이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수요일 날 공식 선거운동 2일 차에 안 후보를 찾아가서 그때 조문을 했죠. 맞아요. 그때는 사실은 뭐 언급은 없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월 17일 날 이태규 본부장이 장제원한테 전화를 해서 윤 후보 주말 일정을 물어보면서 주말에 두 후보가 만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다 이제 시간을 비워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2월 18일 날 두 사람이 회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일 날, 지난주였죠. 지난주 네. 일요일 날 사실은 회동 추진을 합의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런데 이태규 본부장 쪽에서 이게 갑작스럽게 좀 내부 문제가 생겼다. 네. 이래서 부정적인 기류를 바로 전날 토요일 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게 결렬이 됐다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일요일 날 윤 후보가 안 후보한테 회동 제안을 직접 통화를 했다고 그래요. 직접 통화를 했는데 이제 불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안 후보가 윤 후보한테 전화를 해서. 어느 누구부터도 단일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거나 보고받은 적이 없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실무진 간에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그럼 실무진 정해달라. 그래서 생각해보고 이야기하겠다라고 안 후보 이야기를 했는데 갑작스럽게 1시 반에 결렬 선언을 철회를 해버린 거예요. 네. 단일화 철회 선언을. 그래서 완전히 이게 그 다음에 그 중간에 뭐가 있었냐면 이준석 대표가 무슨 뭐 배신자 공개하고 네. 협상 과정 공개하고 하면서 막 복잡한 과정이 생기면서 그래도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장제원 의원이 다시 이태규 본부장한테 2월 23일 날 지난 수요일에 알렸죠. 그렇죠. 윤 후보의 진정성을 전달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냐면 권영세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한테 말 조심해라. 네. 발언 자제해라. 이렇게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또 윤 후보가 직접 안 후보한테 전화 회동을 제안해라. 이태규 뭐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윤 후보가 안 후보한테 직접 회동 전화를 하고 문자도 했다는 거죠.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재차 두 번이나 또 문자를 또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다 씹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금요일 날이 뭡니까? 이제 후보 간 토론회가 있었던 네. 날이잖아요. 8시부터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날 끝났고, 그날 아마 토론회장에서 만나서 그날 또 끝나고 난 다음에 아마 회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이제 불발이 됐다고 해요. 네. 그러다가 이제 토요일 날 어제입니다. 이태규 본부장이 오전 7시에서 추가 회담을 하자. 그래서 이게 추가 회담이 이루어졌고 최진석 상임선대 본부장이 또 권영세한테 이태규 본부장이 정권을 가지고 나갈 것이다 이렇게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네. 정권을 가지고 나가겠다는 것은 협상을 응하겠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윤 후보가 장제원에 정권을 줬습니다. 네. 가서 그래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비공개 회동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최종안이 합의가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즉 어제 저희들 여기 유튜브 방송할 그 시간에 실제로 양측 대리인이 최종 합의를 했고 양 후보한테 보고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저녁 9시에 이태규가 장제원한테 다시 전화를 해서 아 그동안 대외적으로 완주한다고 그랬으니까 조금의 명분만 좀 더 추가적으로 주라. 그래서 장제원 의원이 윤 후보한테 보고를 하니까 윤 후보가 뭐라고 했냐면 그럼 내가 안철수 후보 자택으로 찾아가겠다. 네. 가서 정말 뭐 정중하게 단일화 요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안 후보는 자택 방문 제안에 대해서 바로 귀가하지 않고 그냥 목포로 이동을 해버렸다. 네. 그러니까 안 후보가 찾아올 것 같으니까. 그래서 어제 그러니까 오늘 새벽이죠. 새벽 0시 40분부터 4시까지 장제원 의원이 추가로 비공개 회동을 제안을 했고 이 제안을 했는데 결국은 오늘 오전 9시에 단일화 협상이 네. 결렬됐습니다. 예. 그 지금 이제 화면에 나간 그 보시면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후보한테 정말 정중한 뜻을 담아서 회동을 제안했던 그 문자 네. 내용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 한번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2월 24일에 첫 번째로 문자를 보냅니다. 네. 안철수 후보님 윤석열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두서없이 나서다 보니 제 진의가 잘못 전달된 것 같습니다. 안 후보님은 직접 뵙고 정권교체를 위해 흉금을 털어놓고 얘기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정권교체를 위한 열망은 후보님과 저희 생각이 일치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 부탁드립니다. 네. 이날이 그러니까 권영세 본부장이 이준석 대표에게 공개 경고한 날이고 맞습니다. 전화를 몇 차례 했는데 안 후보가 응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문자를 보냈는데 네네. 전화 부탁한다고 했는데 이걸 전화를 안 한 거예요. 근데 네. 이 문자는 안 후보가 확인을 한 것으로 지금 네네. 이렇게 저기 확인이 됩니다. 그런데 이 전화가 없으니까 콜백이 없으니까 25일에 또다시 문자를 보냅니다. 안 후보님 윤석열입니다. 많은 생각과 깊은 고민이 있으시리라 느껴집니다. 어제 보낸 문자에서 말씀드렸듯이 무도한 정권을 몰아내고 정권을 교체하려는 저희 생각과 안 후보님의 생각은 의심할 여지가 없이 일치한다고 생각합니다. 안 후보님과 제가 힘을 합친다면 국민들이 정권교체 열망에 부응하는 새로운 희망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저희 진정성을 믿어주시기 바라며 다시 한번 제안드립니다. 오늘 TV 토론을 마치고 안 후보님이 편하신 장소에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안 후보님과 제가 허심탄회하게 생각을 나누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후보님이나 저나 지금은 오로지 국민만을 바라봐야 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화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전화가 안 왔어요. 네. 그런데 오늘 이제 윤석열 후보가 8시 30분쯤에 이제 공지를 보내서 그 TK 일정 전면 취소한다 이렇게 네네.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1시간 후에 오후 1시에 긴급 기자회견을 할 것이다.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는 어젯밤에 목포 내려갔잖아요. 네네. 그 목포에서 아침 9시부터 자기 유세 일정을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들이 당연히 가서 윤 후보가 지금 이렇게 유세 일정 취소하고 기자회견 하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안철수 후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요. 저는 들은 바 없다. 제가 거기에 대해 이미 거의 열흘 정도 전에 제안을 했고 철저하게 무시를 당했다. 네. 아무런 답을 받지를 못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계속 립서비스만 하는 것은 정치 도의상으로도 맞지 않고 국민께도 도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기자들이 윤 후보로부터 연락은 없었나 하니까 지금 제가 그 문자 폭탄을 받아갖고 휴대폰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휴대폰을 이렇게 못 쓰게 하는 행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나. 근데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요. 네. 그 안철수의 비상식적 이중 플레이가 지금 만천하에 이게 네. 탄로가 났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종님이 일별로 네. 자세하게 그간의 진행 경과를 얘기했는데 아니 어떻게 철저하게 무시당했어요?
공동정부 제안부터 시작해갖고 함께할 수 있다. 윤 후보가 이렇게 진정성 담긴 문자를 두 번이나 보내고 전화를 부탁한다는 간곡한 메시지를 보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는 철저히 무시당했다. 윤 후보로부터 아무런 답을 받지를 못했다. 야. 이거는 비상식적인 거예요. 이거는 아니 최진석 네? 지금 상임선대위원장이 네. 자 이태규 본부장이 정권이다라고 네. 해서 이제 이 저 컨펌을 받아서 나왔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협상을 하고 그걸 안 후보하고 끊임없이 교류를 하면서 마지막 최종안까지 합의를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어제 저녁에 아 조금의 더 양보가 필요하다라고 네. 해서 그러면 내가 집까지 찾아가서 그렇죠. 하겠다라고 해서 이제 아침 새벽에 협상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뭐 좀 뒷이야기를 좀 공개를 해드립니다. 네, 네. 이태규 본부장이 이제 그 다 합의를 해서 왜냐하면 이태규 본부장이 정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권을 받아서 합의를 했다고 해서 안철수한테 위원장 저 후보한테 가서 최종적으로 이야기를 했답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합의 다 했습니다. 네. 했더니 본인이 뭐라 하면 저 단일화 안 합니다. 아 그게 무슨 소리냐고요.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너무 네. 황당해서 네. 이태규 본부장이 아니 지금까지 내가 정권 받아서 보고하고 네. 다 협상했으니까 그래서 왜 안 하십니까? 네. 라고 했더니 그건 나도 모릅니다. 아...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이태규 본부장이 아예 지금 전화 통화가 안 되고 지금 일체 지금 뭐 기자들 연락을 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참 황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예를 들어서 이태규 본부장이 지금 혼자 지금 협상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내용도 제가 보니까 이게 뭐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만은 이제 공동정부 구성하고 예. 역할을 어떻게 하고 예. 그다음에 이제 연금개혁, 노동개혁 뭐 등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 하고 다 받아줬대. 다 이제 100% 네, 100% 요구하는 걸 전부 다 받아줬다는 예.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그다음에 그런 모양을 좀 갖춰달라. 그러면 내가 윤석열 후보가 공개 회동을 제안하고 네. 집을 직접 찾아가서 네. 안철수 후보한테 어떤 면에서 하겠다 이런 것까지 했다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바로 목포로 내려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야 그러면 뭐냐 해서 또 새벽에 이 협상을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새벽에 그냥 밤새 4시간 동안 협상을 해서 다 합의가 끝났는데 네. 그거를 지금 전혀 모른다라고 지금 저렇게 해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렇다면 이게 지금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이 있을까? 예. 그리고 일각에서 그 뭐 이거는 그냥 전망입니다만 나오는 이야기는 결국 김미경 씨, 즉 부인 김미경 씨가 최종적으로 틀어버린 게 아니냐. 네. 왜냐하면 지금 정권을 받아서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이번에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취재를 해보면 서울시장 때도 그렇고 네. 그 전에도 그렇고 협상을 했던 분들이 다들 이제 학을 떼고 이제 안철수 후보를 네, 떠나가는 맞습니다. 게 뭐냐면 아니 분명히 정권을 받아서 협상을 해서 갔는데 네. 본인하고 전혀 다른 지금 이야기를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래 협상했던 분들이 다 지금 안철수 후보를 떠났어요. 아 질려버리는 거죠. 네. 학을 떼는 거죠. 속된 아니, 말로. 이거 황당한 게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이태규 본부장이 이최진석 지금 상임선대 총괄선대 본부장이 다 이걸 해서 정권을 가지고 갔다 네. 협상대표가 만나 협상을 했어요. 그러면 왜 안 하는지를 밝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건 나도 몰라요. 네. 내 마음 나도 몰라. 뭐 유행가 가서 해요 지금. 내 마음 나도 몰라. 그러니까 안철수가 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고 지금 뭐 몇 번째 대선 출마한 겁니까. 그런데 자기 마음도 자기가 모르는 상태에서 그리고 말이에요. 이거를 누가 먼저 저 단일화 논의하자고 연락했어요. 최진석 그쪽에 안철수 쪽에 상임선대위원장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쪽에는 지금 선대위가 없고 이제 선대본부니까 권영세 선대본부장이 있고 그런 건데 네.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이 윤 후보에게 2월 7일 날 먼저 전화해서 이 안 후보의 의중문을 받들어서 내가 전화드리는 거다. 단일화 논의 시작합시다. 해놓고 2월 13일 날 그때 그 오전 중에 이제 윤, 안 두 사람 통화가 된 거 아니에요? 나는 이제까지 아무 얘기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아니, 이게 뭐냐고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 초등학생들끼리도 이렇게는 안 한단 말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런 비상식적 일들이 이 국가 그 중대의 사인 이 그 야권 후보 단일화에서 이렇게 발생했다는 게 한마디로 지금 어이상실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저희들과 말씀드린 게 결국 안철수 후보가 그동안 오늘 이게 지금 왜 지금 국민의힘 측에서 이거를 시간대별로 전부 다 공개를 했냐 하면 이게 이제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뭐 장난을 쳤다거나 의지가 없었다거나 오해를 받을 수 있다 보니까 이걸 완전히 일지를 그냥 다 공개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 쪽에서도 보면 이태규 본부장이 분명히 정권을 받아서 나와서 협상을 했는데 제가 네. 좀 전에 소개해드린 바대로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마지막 막판에 그냥 혼자 확 돌아버린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게 이제 결국 안철수 후보의 이제 문제점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는 이 단일화 협상의 실패에 전적인 큰 책임이 있는 게 바로 이준석 대표. 네, 네, 물론. 그러니까 네. 이게 보면 이준석 대표가 아마 저는 알았던 것 같아요. 네. 이태규 본부장이 협상 실무를 하고 있다는 것, 더군다나 본인이 제일 싫어했던 장제원 의원하고 윤핵관하고 하고 있다는 걸 알았던 것 같아요. 이거를 뭔가 깨기 위해서 네. 이게 지난주 저 화요일 날인가요? 그때 아침에 이준석 대표가 갑자기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배신자가 있다. 그러니까 안 후보를 중도 포기시키려고 하는 안 후보 네. 측에 그 배신자가 있다. 네. 그 이야기 때문에 네. 완전히 그 이태규 본부장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완전히 그냥 고립되어 버렸죠. 그렇죠. 그리고 그동안 협상을 이렇게 진행한 라인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임명진 성일종 라인.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저 이철규, 그다음에 이제 신영대 신재현 그쪽 네. 라인. 이게 다 중단이 되어 버렸다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결국 이준석 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저 누굽니까? 네. 이 본부장이 예. 본인이 이걸 공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예. 본인 이태규 본부장이 예. 본인이 나와서 그때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협상 이렇게 돼서 갑자기 이준석이 찾아와서 네. 아니 겉으로는 저 그렇게 비난해놓고 특히 네. 돌아가신 분 두 분에 대한 그 비난이 안철수 후보한테 엄청나게 그 마음의 상처가 됐던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무슨 유지를 갖다가 무슨 뭐 선거일에 유지했냐 네. 그거를 비난해버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공개를 해버린 거죠. 만났다고. 네. 그러니까 이준석 이 저녁에 또 기자회견해서 그 내용을 다 까버렸잖아요. 네. 저희도 저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왜 이준석이 지금 본인이 라인도 아니면서 네. 갑작스럽게 이태규를 만나서 합당하자 이 이야기를 했을까. 그 재뿌리려고 그럴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 이 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건 왜 이준석이 마지막까지 이렇게 협상해서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했는가. 네. 저는 이 문제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봐요. 네. 만약에 이준석이 없었으면 그런 이야기 안 했으면 실제로 안철수 대표가 이걸 좀 어떠면서 보면 협상을 뒤집을 만한 명분이 솔직히 없었습니다. 그렇죠. 왜냐 본인도 지금 이 한계라는 점이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또 두 사람도 돌아가시고 네. 그 상황에서 거의 왜냐 최진석 지금 그 본부장이 그전에 이미 제안을 했고 네. 그 과정을 보면 결국은 이준석이 이렇게 고춧가루를 안 뿌렸으면 네.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급격히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니 그러니까요. 저 잘 아시다시피 안철수 후보 거기 이제 국회의원이 세 명인데 한 분은 좀 이름도 알기 힘든 네네. 분이고 그러니까 이철규와 권은희 두 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태규. 네네. 이태규 의원은 사실상 친정이 여기 국민의힘이에요. 네, 그렇죠. 국민의힘 출신이고 권은희 의원은 뭐예요? 전라남도 광주에서 국회의원 한 사람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철수의 부인 김미경 씨가 고향이 어디예요? 여수 출신이죠. 전남 여수 그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권은희와 이태규가 좀 달라요. 네. 이태규는 어떻게든지 국민의힘하고 연대를 해서 함께 힘을 모아서 정권 교체하고 또 공동으로 국정 운영하고 네. 국민의힘과의 연대파고 이 권은희는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광주니까 네. 여하튼 어떻게 민주당 하더라도 민주당 쪽하고 어떻게 좀 되면 좋겠다. 그래야 떡고물이 많죠. 자기가 그래야지 뭐 무슨 얻어먹을 게 많잖아요. 네. 떨어진 떡고물이. 그러니까 이제 그 권은희 그 사람은 김미경 네. 씨하고 호남 또 여성 출신이고 그렇죠. 여성이고 그러니까 그쪽하고 그렇다면은 이 이준석이 당 대표로서 이 협상이 더 무르익게 하려면은 오히려 협상파인 단일화파인 이태규에게 힘을 실어줬어야 그렇죠. 되는데 오히려 이태규가 뭐 안쪽에 배신자가 있다 해서 이태규의 입장을 곤란케 하는 완전 고립화 시켜버렸죠. 아니 이게 이거는 어떻게 보면요 안철수와 그 저기 뭐야 이준석이 서로 그냥 천적 관계고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 이준석이 안철수 그러니까 김미경 누구예요? 그다음에 권은희 단일화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쪽 입지를 강화시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태규 본부장이 이제 이분이 처음부터 뭐 저도 뭐 개인적으로 잘 알고 뭐 이 협상가 저도 이제 만났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본인이 결국 이 정권 교체가 중요하고 네. 그걸 아마 안철수 후보도 정말 절감하고 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어떤 협상력을 단일화 문제에 대한 협상력을 이제 높이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이제 그렇다 보니까 제가 그러니까 지원님도 소개를 했지만 지금 국민의당 내부에 이제 두 가지 큰 흐름들이 있는 거예요. 네.
즉 김미경과 그다음에 권은희 네. 이 쪽의 라인은 무조건 우리는 국민의힘하고는 안 한다는 네. 라인이 있었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쪽에 또 이태규와 그다음에 임명진, 최진석 이쪽 네. 같은 경우는 이제 해야 된다는 쪽이었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가 양쪽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낮에는 이 단일화 협상해야 된다. 밤에 네. 집에 가면 또 입장이 바뀌어. 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오락가락 한 거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준석 대표가 뭐 제가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본인은 지금 처음부터 끝까지 단일화에 고춧가루를 뿌리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다가 보니까 딱 판단을 해보니까 이 협상이 어느 정도 좀 진전되고 있다. 딱 그 시점에 라디오에 딱 출연해서 예. 배신자로는 이야기를 해버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태규가 그렇잖아도 당내에서 이 야, 너 지금 뭐 우리 당 갔다가 지금 국민의 바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예. 비난이 많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고립되어 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며칠 동안은 사실 협상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서로 간에 비난전이 있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권영세 본부장이 딱 찍어서 대표를 상해서 공개 경고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뒤에 야, 그래도 이거는 정말 우리가 사사로운 감정을 좀 버리고 정권 교체를 정말 해야 된다. 네. 그것 때문에 실무 협상을 재개한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장제원 이태규 라인이 다시 네, 뭉쳐서 다시 이제 이 문제를 한 겁니다. 네. 이제 그렇게 해 놓으니까 사실 이제 김미경 입장에서 보면 그런 이야기 했다고 그래요. 우리 마라톤 그동안 열심히 했는데 그거 다 우리 완주하는 거다. 그렇죠. 그 남편한테 이제 80억 원 그거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80억 당비 특별 당비 하는 네. 거. 그것도 이제 뭐 본인이 결제를 했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입원하고 두 사람 돌아가신 거에 대해 이준석이 비난하고 거기에다 그렇잖아도 이제 감정이 안 좋은데 네. 그게 완전히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충동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아유 뭐 이제 절대 안 된다. 그러니까 네. 안철수 대표는 항상 옆에 김미경 씨 같이 선거운동 네. 하러 다닙니다. 그분은요 사실은 뭐 부인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니까 부인이 반대를 하니까 네. 나도 모르겠다. 네. 아니 이태규가 물어보는데 이거 왜 반대하십니까 도대체 그러면 네. 다 지금 의견 받아서 지금 이렇게 하는데 네. 도대체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네. 라고 물었더니 나도 몰라. 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제 그 장제원 의원하고 이제 그 이태규 의원이 협상할 때 주로 그러니까 갑이 어디냐? 갑이 이태규 쪽 안철수 쪽이에요. 네, 네. 을은 아쉬운 사람이 움을 판다고요. 그 안철수 쪽에서 요구하는 거 100% 다 들어줬다니까요. 그렇죠. 그거 무슨 이태규 의원이 새로운 거 갖고 올 때마다 장제원 의원이 바로 윤 후보한테 전화해갖고 아, 이런 거 요구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근데 받아 무조건 오케이야. 윤 후보가 이렇게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후보가 말이에요. 그 저 윤 후보 쪽에서 답도 안 주고 철저하게 자신을 무시해 왔다 그러는데 어떻게 진짜 이런 말 하는 거는요. 정말이지. 상식적인 상식을 가진 인간으로서 이거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니. 지금. 그러니까 심지어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 안 후보를 돕는 사람들 내에서도요 안철수 후보가 이게 좀 이렇게 정상적인 판단이 좀 안 되는 것 같다. 네. 이런 얘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여러분들도 다 보셨지만 이 협상 과정들을 쭉 이제 보면 우리가 뭐 양쪽이 협상할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정권 대사를 파견해서 그렇죠. 그 사람이 협상을 하고 최종적으로 이제 본인들이 승인을 하는 건데 지금 안철수 후보의 태도를 보면 본인이 했던 지금 정권 대사의 의견마저도 완전히 지금 이제 깔아뭉개버리고 네. 그렇죠. 내려가서 철저하게 무시당했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이 과정을 보시면 알겠지만 아니 윤석열 후보가 그동안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렇죠. 왜냐 본인이 이걸 처음으로 단일화 협상을 해보니까 본인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네. 이게 이제 뭐 협상이 깨질 수도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말을 안 하고 그동안 협상을 하도록 계속 이제 묵묵히 이제 다 받아들이고 전부 다 지금 다 들어줘라 라고 해서 지금 협상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를 지금 전혀 안 했다라고 저렇게 플레이를 하고 계시잖아요. 네. 저는 참 이 모습을 보면서 아 이게 정말 물론 솔직히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뭐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솔직히 지금 단계에서 비난하는 게 이게 사실은 국민의힘에 도움도 안 됩니다. 윤석열 후보한테. 왜냐하면 그 안철수 지금 이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단일화 문제가 이제 물리적으로 힘들다 그러면 결국 국민들의 어떤 이제 여론으로 단일화할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면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끔 네. 해야 된다 그러면 솔직히 제가 안철수 후보에 대한 비난이나 이런 것들은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거는 뭐 우리가 근데 지금 오늘은 좀 더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시시비비를 일단 가리고 네. 그렇지만 이제 내일부터는 사실은 이제 이 문제는 끝났습니다. 네. 사실상. 그래서 더 이상 저는 비판할 그 필요도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계속적으로라도 아, 네. 안철수 후보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 언제든지 만날 자세가 되어 있다. 지금 뭐 3월 4일부터 이제 저 이 사전 투표가 진행이 되잖아요. 네. 저는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그거를 국민들한테 보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네. 누가 책임이 있는가는 국민이 이제 판단할 문제입니다. 그렇죠. 저희들이 이제 객관적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국민들이 판단하게끔 만드는 게 이제 이 국민의 윤석열 후보와 여기 역할이에요. 그럼요. 저 이렇게 지금 예를 들어 정권을 가지고 다 했는데 그럼 어떡하시겠냐? 그러니까. 라고 이제 지금 네. 우리는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윤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까지 단일화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본인이 언급을 안 한 게 그 단일화 협상에 오히려 그렇게 되면 도움이 안 될 수도 있고 오히려 그게 교란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언급하는 거를 자제해 왔는데 이제는 국민들께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다. 네. 그 단일화의 열망, 그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단일화에 대한 기대감 이게 워낙 컸기 때문에 자초지정을 보고를 안 드릴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이제 윤 후보라든가 뭐 거기서 선대본에서 주요 역할을 맡고 있는 사람은 이제 안 후보를 비난하거나 그렇게는 하기가 뭐하죠. 그렇죠. 그래서 마지막까지 희망의 끈 또 연대의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는 게 맞지만 그러나 또 그거는 그것이고 또 이제 저희가 조금 좀 자유스러운 입장에서 지금 이제 이 자초지정에 대해서 다 설명드리는 거는 네. 안 후보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오히려 안 후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정권 교체에 이게 그래도 우리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우리가 나쁘게 얘기를 안 했잖아요. 우리 어벤져스에서. 그렇죠. 네. 함께 어깨 걸고 가야 되는 파트너로서 우리가 존중해 주려고 그렇게 했는데 이런 비상식적인 행동을 일삼고 이중 플레이를 하고 그렇다면은 우리가 그 이제 안철수라는 사람의 그 실상을 정확하게 꿰뚫고 더 이상 미련을 갖거나 뭐 해서는 안 되고 이제는 표로서 확실하게. 그리고요, 요, 호남만 그, 한 천 샘플 뽑아갖고, 그,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게 어젠가 나왔잖아요. 네. 아니, 70% 호남, 네. 이재명, 네. 에? 윤석열 11%, 뭐, 이렇게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여론조사에서 이제 그 호남이 총 결집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엄청나게 지금 결집하고 있는 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 이재명이 70% 나온다는 건요, 실제, 선거 가면 득표율에서 이제 80% 이상이 나온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요, TK에서 어떤 조사 보면 50도 못 넘어가고 간당간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도 이제는 여유가 없습니다. 딱 D-10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총 결집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안철수에 대한 그 미련은 버리고 우리도 이제 될 사람 밀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솔직히 안철수 찍는 표는 다 어떻게 되는 거죠? 사표가 되는 거고 단순히 사표가 아니고 이게 정권 교체에 뭐가 되죠? 마이너스 표예요. 정권 교체를 도와주는 표가 아니라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표가 되는 거예요. 안철수를 찍게 되면은 네. 우리가 그 현재를 정확하게 알고 이제 윤 후보로 총 결집하는 이 캠페인을 오늘부터 대대적으로 이제 안 할 수가 없는 네. 거죠. 조금 전에 이제 안철수 후보가 방금 전에 이거에 대한 입장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안철수 후보 입장을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해온 내용을 듣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어제 갑자기 윤 후보 측으로부터 연락이 왔었다. 이렇게 이야기했고요. 또 지난 13일 국민경선으로 야권 단일을 뽑자고 제안했는데 일주일 동안 전혀 단이 없어서 무의미하다고 선언했다. 그 이후로도 일주일 정도 시간이 흘렀는데 갑자기 연락이 왔고 이태규 의원이 나가서 이야기를 듣기로 했다. 그냥 그 말을 듣고 저희끼리 언언한 뒤에 결론을 내자는 수준이었다. 오늘 아침 전해온 내용을 듣고 그 내용이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에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그 다음에 윤 후보가 이제 그런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정권을 가지고 이제 양측이 인사가 네. 만났다고 했지만 이걸 이제 부인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윤 후보는 안 후보는 뭐냐 그러면 그냥 나가서 의견만 들어봐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태규 때 정권 준 적이 없다. 그렇죠. 그거죠. 그 주장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제가 계속 주장했던 것은 국민경선에 대한 것이고 그런데 국민경선에 대한 입장 표명 말 자체가 없었다. 안 후보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계속 전화가 오고 문자가 3만 개가 넘게 오는데 이 전화로 어떤 시도를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이제 오늘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 후보 이야기는 뭐냐면
본인은 정권을 준 적이 없고 네. 그냥 가서 이야기만 듣고 오라 그랬다라고 네. 이야기를 한 것이고. 아, 그럼 이태규 의원이 헛것 들은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네. 최진석 상임본부장이 네. 거짓말 한 겁니까? 아니, 최진석 상임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이 여기 권영세 선대본부장에 전화를 걸어갖고 우리 쪽에서 이태규 의원이 정권을 갖고 나가니까 그쪽도 누구 정권 갖게 좀 해달라. 아니 자기 전권 얘기는 그쪽에서 먼저 한 거 아니에요. 아, 전 참 이게 모르겠습니다. 지금 뭐 이 이야기 자체가 이제 본인의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건데 아니 의견을 들어보라고 했다는 거 하고 네. 실제로 지금 합의문까지도 만들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러니까요. 그거 그냥 의견 들어오면 그냥 그쪽에 의견이 뭔지만 들으면 되는데 네. 지금 이태규 본부장은 나가서 실제로 요구사항도 이야기하고 합의문 초안도 만들고 네. 합의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그러면 좀 더 예를 들어서 명분을 좀 더 달라 라고까지 네.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안철수 이야기는 지금 정권 준 적이 없다 이렇게 네.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아 이거는 정말 어떻게 지금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될지. 아 이거는 단순 뭐 단지 뭐 궁색한 변명을 떠나서요. 이거는 사실 왜곡이고요. 거짓말하는 네. 거예요. 거짓말. 아니면 안철수 후보가요 완전히 이중 그냥 뭐 예, 이중 인격자라 갖고 뭐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는 그거 아니면은 네.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 옆에 최진석 상임선대위원장 이태규, 예, 거기가 이제 총괄 선대본부장 아닙니까? 그 안철수 그 선대 그 안철수 캠프의 1인자, 2인자, 넘버원, 넘버투 네. 아니에요. 넘버원, 투 얘기를 다 바보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네. 그 이렇게 되면요, 이제 이태규 의원도 진실을 구하지 않을 수가 없겠네요. 하, 정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뒤집어 버리면 지금 뭐 다들 이제 지금 의견들이 왜냐하면 보면 최진석, 그다음에 이태규, 임명진 여기에 뭐 다 했던 분들이 다들 있는데. 그러니까요. 지금 본인은 그냥 아 뭐 이야기만 듣고 오라고 그랬다. 그래서 이야기가 뭐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안 한다고 그랬다. 네. 이제 국민경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오늘 국민의힘에서 밝힌 게 뭐냐면 여론조사 이야기는 이태규 본부장이나 협상 채널에서 한 번도 이야기한 적이 없다는 네. 거예요. 그렇죠. 도대체 이게 뭐 웬 어떤 이야기입니까? 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안철수가 그 여론조사 그 방식에 대해서 집착이 강했다면은 이태규 의원에게 그거를 발전시켜라. 아, 그렇죠. 처음부터 그거 아니면 협상 안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 근데 그러면. 2월 13일 날 그 이제 단일화 제안한 때 하루 전날 이태규가 먼저 장제원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내일 여론조사에 의한 단일화를 주장하는데 네. 그게 예, 협상의 마지막 카드가 아니고 시작이다. 네. 끝이 아니고 시작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반드시 고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먼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한 번도 이태규 의원이 장제원 의원에게 아, 우리 안 후보께서 여론조사 경선, 국민경선 아니면 힘들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했으면 또 얘기가 바뀌었을 수도 있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이제 엄청난 사실 왜곡이고 지금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이제 안철수 후보가 이렇게 되면요. 이제 국민들로부터 이제 외면을 받을 외면 당할 수밖에 없는 네. 이런 처지에 와 있다. 아, 네. 그런 말씀 드립니다. 저희들 오늘 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아서 지금 16,000명 가까운 분들이 시청을 하시는데 저희들 좋아요를 좀 많이 눌러 주십시오. 그래야지만이 저희들 이렇게 한 내용 자체가 좀 이렇게 저 유튜브에서 앞쪽으로 많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의 조금 시간을 내셔서 좋아요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저희들 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좀 이렇게 그 상단에 많은 분들이 또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들 많은 또 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금 안철수 후보가 조금 전에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단일화 협상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전해낸 내용을 듣고 고려할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 다음에 어제 갑자기 윤 후보 측으로 연락이 왔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민경선으로 이제 본인은 이야기를 했고, 전혀 답이 없어서 무의미하다고 했다. 그래서 이태규 의원한테 나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라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원래 이야기하던가 별반 차이가 없어서 본인이 그냥 안 하기로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 자체가 보면 지금 좀 전에 윤석열 후보가 밝힌 내용하고는 상당히 간극의 차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간극은 일단 이태규 본부장의 신분이 뭐냐? 네. 나가서 그냥 의견 들어오는 청취자냐? 네. 아니면 정권을 위임한 사람이냐? 네. 분명히 여기는 장제원 의원이 나가고 이쪽은 갔고 한두 번 만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면 지금 두 사람 이야기는 뭐냐면 이미 그저께 어제 합의문을 작성을 해서 그걸 들고 갔더니 아 여기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가 더 필요하다 해서 네. 또 추가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그 추가 요구는 그럼 누구의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그럼 저 뭐 네. 이태규 본부장의 중간에서 본인이 뭐 장난할 분은 아니고 제가 그렇죠. 알기로는 네. 그렇다면 지금 와서
안철수 지금 후보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본인이 이게 다 협상을 이렇게 저 스스로 보고받고 했으면서도 네. 지금 책임 회피를 위한 게 아니냐. 네. 결국 왜냐 이 협상이 하루 이틀 진행된 게 아닙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이미 최진석 본부장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2월 초부터 7일부터 이거를 우리가 단일화 협상을 하겠다라고 네. 본인이 제안을 해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졌다는 게 오늘 이제 국민의힘 낸 자료를 보면 네.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최진석 본부장이 저 위원장 입장을 밝혀야겠죠. 그러면 본인이 왜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그렇죠. 예. 다 성인 그다음에 이제 임명진 지금 위원장도 마찬가지고요. 예. 그럼 그분들이 일단 증언을 하게 되면 네. 저는 안철수 후보의 지금 이야기가 뭐 시시비비 가라질 건데 문제는요. 이게 이렇게 이제 그 사실관계에 대한 따지는 걸로 가버리면 예. 사실 이게 이제 뭔가 단일 어차피 안 되는 상황에서 서로 이제 감정만 상하잖아요. 예. 그렇다면 과연 이거를 당 차원에서나 그 후보 차원에서는 저는 할 필요가 없다고 봐요. 네. 아니 그러니까 네. 윤 후보라든가 선대본 차원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러지 말고 네. 그러나 좀 이제 자유로운 입장이 있는 사람들이 그 시시비비를 가를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와 그 기준 이런 것들을 제시함으로써 이 이제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항상 보면 정권 교체 지금 과반 이상 그게 나온 거 아닙니까? 네. 이 사람들이 안철수 후보에게 찍으면 이건 정권 교체에 역행하는 표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경쟁, 네. 정권 교체를 방해하는 표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권자들이 이제 표로서 단일화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내야 됩니다. 이게 안철수 후보, 저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참 좋게 얘기하고 뭐 했는데 이렇게까지 되면요. 이제 안철수 후보는요. 넘버원 최진석, 넘버투 이태규 이런 사람으로부터 그 사람들이 양심 선언을 하면요. 그냥 내부로부터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네. 네. 지금 여러분들 상황을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나 여러분들의 비슷한 상황이라 보는데 뭐 여론조사 다 믿는 건 아닙니다만은 지금 상황은 굉장히 큰 위기입니다. 네, 위기입니다. 지금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며칠 전에 우리 저 소상공인들한테 300만 원씩 다 이제 통장에 꽂혔어요. 네. 돈이 14조가 뿌려졌습니다. 네. 이러다 보니까 여론조사하는 데서는 이 소상공인들 자영업자들 여론에서 지금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떨어지고 있어요. 네. 이게 참 돈의 효과입니다. 솔직히 네. 이야기해서 지난번 총선 때도 여러분 경험하셨지만 그때 총선 직전에 재난지원금이 뿌려졌잖아요. 그러면서 뭐 몇십만 원 받았는데 이게 또 표에 영향을 네. 했죠. 그걸 알기 때문에 여당이 저렇게 필사적으로 300만 원을 돈을 뿌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실제로 지금 작용을 했고 지금 호남이 뭉치기 시작하고 네, 있습니다. 맞습니다. 반대로 지금 영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아직까지 뭉치는 기류가 없어요. 자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이 정권교체가 자칫하면 지금까지 우리가 많은 그런 노력을 하고 정권교체를 위해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이 힘을 못했는데 네. 이게 지금 수포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니까요. 지금 절체절명의 네. 상황입니다. 네. 이 단일화 문제가 이게 이렇게 결론이 나면서 결국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을 치고 계시지만 이렇게 되면 정권교체가 안 되는 거 아닌가는 네. 굉장한 불안감에 지금 휩싸여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근데 지금 뭐 이거를 인력으로 네. 지금 뭐 했지만 제가 이렇게 40여 분 동안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상황에서 안철수 후보의 어떤 생각의 변화가 없으면 지금 하기가 어렵고요. 네. 정말 더 열받는 일은 뭐냐면 오늘 이제 여당에서 의원총회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TV 토론에서 요구했던 무슨 정치개혁 법안 이거를 지금 네. 통과시키겠다는 거예요. 네. 다당제를 보장해 주겠다는 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통령제 하에서는요 다당제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내 의원 내각제를 하면 다당제를 하게 되면 거기에 정권이 같이 참여를 하게 돼 있어요. 맞습니다. 대통령제는요. 대통령 권한 딱 가져오면요. 그걸로 네. 끝입니다. 네. DJP 단일화 보셨잖아요. 그 2년 못 갔습니다. 네. 임동원 통일부 장관 임명하는 거 두고 결국은 당 깨져버렸어요. 네. 왜냐 대통령의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열린민주당 며칠 전에 합당해놔놓고 지금 다당제 보장한다고요. 네. 그건 정말 국민을 속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철수 후보가 이거는 키다. 이 정치의 키다 이야기하니까 지금 오늘 의원들 전원 모여서 아마 만장일치로 아마 네. 저 의견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뭐겠습니까? 지금 국민들은요, 저희들 뭐 아마 시청자분들은 이 상황을 잘 알고 있으니까 안 넘어가시는데 일반 국민들은 깜빡 속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여권이 모든 관건과 모든 걸 이용해서 돈 다 주겠다, 뿌리겠다, 네. 우리 다 뭐 통합하겠다 하는데요. 딱 저 이재명 후보 그 이야기 한마디만 하면 이재명 후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박근혜 대통령 존경하는 줄 진짜 존경하는 줄 아냐? 그러니까요. 내가 정치개혁 네. 하자니 진짜 하자고 하느냐? 더군다나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졌지 않습니까? 예. 이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여당이 보이고 있는 행태를 한번 보십시오. 네.
지금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무슨 잘못해갖고 전쟁이 일어난 것처럼 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 이재명이 그래갖고 국제적으로 지금 왕따당하고 계속 저기 비난당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완용 다 아시잖아요. 우리 그 나라 팔아먹은 매국노 이완용. 네. 지금 이완용이 지금 이재명에게 빙의해가지고 무슨 헛소리 하는 게 아니냐 그러는 건데 이재명이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그 우리 1905년에 뭐가 있었어요?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을사늑약이 있었죠. 체결된 거 아니에요? 네. 이완용이 그때 을사늑약 체결에 앞장선 네. 그 인간 아닙니까? 근데 그 당시에 고종에게 이완용이 뭐라고 보고하는 줄 아세요?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아니 똑같은 이야기 똑같은 얘기하는 거. 이게 다 조선의 평화를 위한 것입니다. 네. 예? 예, 전하. 그러니까 이거 받아들이십시오. 네. 을사늑약 사인하십시오. 아니,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얘기나 이완용 얘기나 똑같은 거예요, 네. 지금. 어?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도 말이에요. 아니, 우크라이나, 그니까 이제 뭐, 나토 가입하네. 러시아 자극해가지고 그 전쟁 발발의 책임이 우크라이나에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요. 아니,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 식민지 점령하면서 뭐라고 그랬죠? 우리 잘못입니까? 아니, 조선 사람들이 자극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다고 그랬고, 이토 히로부미가 그랬어요. 이토 히로부미가. 어? 조선 사람들이 우리를 자극해갖고 우리가 이거를 합병을 안 할 수가 없다. 아니, 똑같은 거예요. 아니, 네? 북한이 저렇게 도발하는 게 우리 잘못입니까? 그러니까요. 저, 네. 우리가 일제하는 게 우리가 잘못입니까? 6.25 전쟁의 이승만 대통령이 잘못입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대치기를 하려고 하는 게 보면, 제가 거듭 말씀, 제가 전쟁 위기나 뭐 이런 고조시키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국민들이 진짜 이 안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저 우크라이나 보십시오. 지금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요. 지금 뭐 원래는 한 반나절 만에 전쟁이 끝날 거라 생각했는데 네. 지금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왜 그러냐? 지금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자유에 대한 그 가치 이제 이 자유에 대한 이 강한 의지가 있는 겁니다. 결사 항전 지금 중이죠. 지금 국회의원 네. 신혼 부부들이 지금 총을 들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요. 쉽지 않은 게 지금 대통령도 결사 항전 하고 있죠. 네. 지금 그 키예프 시장도 지금 결사 항전 총을 들고 네. 있습니다. 이런 나라를 지키겠다는 사람이 있으니까 네. 저걸 러시아가 전막강한 네. 군사를 가지고도 함부로 몸집밟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평화만 이야기하지 어디다 대고 네. 지금 선제공격 공격하고 뭐 이런 거 이야기하느냐? 네. 아니, 그 나라를 지킬 의지가 없고 그 나라를 지킬 힘이 없는데 네. 누가 그걸 지켜주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네. 이게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크라이나가 원래 터졌지만 곧 조금 있으면 대만 문제가 터집니다. 네. 그러면 김정은 오늘 또 쐈습니다. 네, 여덟 번째 네. 쐈습니다. 네. 저렇게 쏘는데 우리 정부는 한 번도 도발이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안 하죠. 네. 저게 어디로 날아옵니까? 네. 저거 날아올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네. 막을 방법이 있어요. 핵무기 저 돌아오면 우리 막을 방법이 있습니까? 네. 이게요, 먼 나라 이야기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슨 뭐 전쟁 위기 그 조성하고 한 게 아니라 정말 절박한 위기 상황에서 만약에 좀 전에 우리 지호님이 이야기했지만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이 만약에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 안보를 책임진다 그러면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생존해야 될지 정말 위기예요. 저쪽에서 고 하면 아이고 우리 평화를 원하니까 아이고 안 할게요. 네. 우리 저 자극 안 할게요. 네. 그러면 그게 가만 안 두겠습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2017년 8월 5일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쓴 게 이긴 전쟁보다 더러운 평화가 낫다. 아무리 비싸고 더럽고 자존심 상해도 전쟁보다 평화가 낫다. 그러면 그냥 항복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미사일 노예로 살자는 이야기예요. 아니 그 저 김정은의 노예로 다 들어가 갖고 평화 어? 아 이제 이런 사람에게 이제 향후 5년을 맡겨야 되느냐? 이 중차대한 백척간두의 지금 위기에 우리가 서 있는 거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윤 후보가 참 어찌 보면요 이런 그 조치 그 이렇게 뭐 유쾌한 소식도 아닌데 기자회견을 통해서 한다는 게 얼마나 좀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네네. 그러나 이실 국민께 이실 직고를 하고 국민들이 이제 현명한 판단으로 에너지를 다시 재결집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제 딱 D-10, 내일이면 D-9입니다. 네. 몇 주 후에는 이제 3월 4일부터 이제 사전투표가 시작이 그렇죠. 되고요. 우리가 정말 요 이제 열흘을 바짝 긴장해갖고 우리 모두가 진짜 우리 내가 윤석열이라는 마음으로 어? 자기부터 시작해갖고 주변에 열 사람 뭐 백 사람 이렇게 챙기는 이 운동으로 표단속하지 않으면요 지금 저기 뭐예요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이거
이 진짜 끔찍한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참 천추의 한이 된다라고 이해창 전 후보가 인터뷰를 한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그분이 결국 이제 후보 단일화를 못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이제 선거에 실패해서 1.6, 2.3가요. 네. 정말 아쉬운 차로 했는데 지금 생각해 본인이 정말 천추의 한이다 이런 네.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결국은요 우리나라에 왜 제가 자꾸 정권 교체를 강조하냐 그러면 다당제가 뭔가요? 이 대한민국 이 정치 시스템 안에서는 정권 교체가 되지 않으면 완전히 약속도 다 저 이 쓰레기 조각으로 그렇죠. 다 넘어가요. 맞아요. 지금 이 안철수 후보가 무슨 뭐 정치계가 다당제 보장해 준다고요? 이미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하고 마음이 전혀 다릅니다. 네. 보셨지만 이재명 후보 거짓말 말 바꾸기 그냥 뭐 그냥 본인 전혀 뭐 거리낌 없이 말 바꾸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아니 조원진 대표한테까지 전화해서 함께 하자는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선거 끝나고 나면요. 그러니까 본인이 순식간에 말을 바꿀 수 있는 네.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걸 믿고 무슨 하다가는 또 한 번의 뒤통수를 맞습니다. 네. 제가 거듭 이야기 드렸지만 안철수 후보 지지자분들이나 안철수 후보나 정권 교체를 해야지만이 본인도 할 수 있는 역할도 생기고 뭔가 변화가 생길 수가 있어요. 한 번 속었지 두 번 속으면요 바보입니다. 바보. 네. 또 속겠습니까 거기에? 그리고 지금 뭐 본인이 그 정권 교체를 만약에 이게 해서 만약에 정권이 만약에 그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든 이재명 후보가 되든 본인한테는 떡고물이 하나도 없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되면 이거 안 하는 것 때문에 본인은 그냥 집에 가야 돼요. 맞아요. 이재명 후보 되면 본인 가만 함께 하겠습니까? 역적이 되는 거예요. 전혀 거잖아요. 하지 않습니다. 네.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조금 이성을 되찾고 마지막에 어떤지라도 좀 결단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윤석열 후보에서 이제 캠프 쪽에서는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더 이상 이 안철수 후보를 비난해봤자 저는 별 소용이 없어요. 네. 이제는 국민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맞습니다. 즉 네. 안철수 후보 지지자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것인가. 이거를 이제 고민해야 됩니다. 선거 전략적으로.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주장하는 모든 어떤 주장들을 우리가 다 이루겠습니다. 네. 다 이뤄내겠습니다. 그 약속들을 국민들한테 끊임없이 해줘야 돼요. 맞습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런 지지하는 분들이 안심하고 사실은 이제 사실상 표로 후보 단일화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들 이제 그 동시 시청자분들 많이 이제 하시는데요. 저희들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저희 또 후원 많이 해주시면 고맙습니다.